못 들어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져봐. 네. 이게 정에다 만져봐. 이 보호에도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요, 기사님들요, 다 헬멧 벗으니까 다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죠. 이게 왜 나이가 드신 분이랄까? 젊은 친구들은 이런 킥 서비스를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먹여 살려 찾아주기 있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는 강재영 기사. 그런데 이분 웃을 때마다 입을 가리곤 하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무작위 겪고 킥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이빨 치료를 하거든요. 이게 이 이빨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틀니를 하는 게 제가 위 밑에 게 지금 틀니를 하려고 맞춰놨어요. 2년 동안을 돈이 없어서 모은 거예요. 틀니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웃으면 입이 이빨이 없으니까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모으시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또. 그럼요.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니까. 오늘 차가 많이 늦네. 겨우 10분이 늦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근데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늦으니까 지금 빨리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30분을 기다렸을까요? 아, 저거 아닌가요? 포항에서 오는 건가요? 맞네, 이 차예요. 이 차가 이제 들어오는 거, 포항에서. 네, 물건 들던 게 이 차예요. 수고하세요. 한 시간에 세 군데를 배달해야 하는데 줄줄이 늦을까 싶어 마음이 초조합니다. 몇 초 해야 될까요? 한 30분은 넘겠죠? 늦은 만큼 속도를 내서 달려야 하는데요. 월요일이라 그런 걸까요?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오늘따라 도로에 차가 많습니다. 자, 모처럼만의 길이 뚫렸나 했더니 이번엔 신호에 걸리네요. 오늘따라 신호 많이 잡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속하시겠어요. 할 수 없죠. 마음 같아선 저 오토바이들처럼 신호도 무시하고 싶겠죠. 다행히 길이 한산해지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까지 5층까지 올려다 줘야 돼요. 501호까지. 엘리베이터 없어. 걸어서 올라가야 돼.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 문 앞에 다 갖다 놓으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많죠. 길은 미지해요. 예, 배달이 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계단에서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다 놔두라 그런 거예요. 잘 아프시죠? 아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 무게 높게 나간 것 같은데. 힘드셔. 이거보다 더 올라가 6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다 들어서 지금 일일이 다 갖다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쉬지도 못하시고. 그럼 점심도 뭐 먹었어요? 지금부턴 더 급합니다. 30분 안에 두 건을 배달해야 되는 상황. 오늘 배달 모쪼록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무거운 건가 봐요. 무게가 되게 느껴.